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해서 많은 희망을 주는 그런 날이었죠.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장에, 총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한번 지수를 한번 보고요. 예, 지수가 그래도 이게 어디까지 지지할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요. 따라서 다행히 우리 이런들은 전문가님 쌍바닥 잡고 갈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거고요. 어쨌든 전국 전 이게 2003년에 사스 사태가 있을 때도 미국 시장은 상당히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우리 이 정도 만약에 하락하고 끝내서 반등해 준 다음에는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날로 지금 뭐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마스크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수출 통제를 한다. 근데 KM이 사실은 올라가지는 않았지 오늘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웰크론하고 자, 코로나 바이러스도 불구하고 웰크론은 좀 반등을 해줬네요. 그다음에 KM 50은 뭐 주로 뭐죠? 기업 쪽에를 만든다고 그러고 일반적인 저기는 만든다고 그러지를 않는다 그래서 얘는 뭐 그죠?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얘도 지난번에 사스 할 때도 같이 동반 상승 동반 하락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시장을 한번 더 살펴보면서 다행히 지금 더 올라갔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죠?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다음에 코스닥은 역시 코스닥이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멋지게 올리는 모습이 보여서 만약 60일선 돌파하고 나간다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긍정적인데 쌍바닥을 자꾸 가는 거냐? 그거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서 사망자가 11명 나오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977명이 나오면서 상당히 공포심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죠. 따라서 이것이 쌍바닥 잡고 주식이 올라간다면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001도 상당히 쌍바닥 잡고 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희망적인 사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래량은 오래간만에 강력하게 터지고 잠깐 투자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뭐 7,600억을 팔고요. 기관이 오래간만에 1,100억 샀는데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 투신이 매수했지만 금융투자는 아직 매수가 됐지만 대체적으로 코스닥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강력하게 오래간만에 강한 매수를 하면서 개인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반환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많이 그래서 반등을 해주는 의미에서 코스닥이 좀 강하게 나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힘든 것은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수입, 그 다음에 이 가장 어려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유통주하고 소비주입니다. 명심하시고요. 유통주하고 소비주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걸 꼭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대신 이제 활동성이 강해지는 이제 우리 이론도 매수해서 들고 있지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유통이 이제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예, 오늘도 문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택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전에는 뭐 배를 눌러서 그저 택배를 배달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비대면 혹시라도 전파될까 봐 비대면 택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그렇게 날라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택배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고요. 그래서 거기에 속한
업황에 속한 종목들을 매수한다면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떤 업황일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죠. 아마 그러면 골판지 회사들이 그죠? 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거 아닌가? 내수 택배하고 아무리 봐도 그다음에 택배가 많이 하게 되면 또 결제 종목이 좀 괜찮죠. 그죠? 아무래도 물건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터넷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택배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종목에서 그것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뭐 저희들은 뭐 계속해서 사가지고 상당히 사이버 결제라든지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죠. 예,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났습니다. 역시 여기에 비해서 이니시스도 강하게 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이 부분에는 특히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이 예, 무료 그죠? 유료 방송을 가입하지 못하는 무료 회원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수익이 더날 가능성이 앞으로의 실적이 더 개선될 가능성으로 보고 거기를 매수하고 가면 전략은 좋아 보인다. 그러나 언제나 몰빵 투자나 그다음에 너무 집중 매수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가능성 전략을 가는 것은 그다음 시장이 지금 그렇다고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섰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도 시장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주가가 60일선을 돌파하는 어떤 추세 전환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아직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갈지 반드시 예, 좋은 종목을 매수해 가되 분할 매수 전략을 가시고요. 추세를 살릴 때까지는 아직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뭐 일단 식약처에서는 그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하고 임상을 지금 가겠다 이런 식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빨리 일단 백신이 개발돼서 치료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또 하나가 이제 또그 미국에서도 이번에 백신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조셉 킴이라는 분이 4월 달에 임상이 들어가고 또 6, 7월 달에 2차 임상이 들어간다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램데시비로하고 그다음에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뭐죠?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뭐 치료하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얘기를 저는 대신 말씀을 드렸던 것뿐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물류센터라든지 포장이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결제, 그다음에 인증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유통주나 그다음에 지금 은행주, 그다음에 소비주 이런 것들은 많이 위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섬유 의복 이런 것들도 많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은 1분기 실적에 아마 어닝 쇼크가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쪽에 매수를 좀 자제하는 쪽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경제가 바뀌는 모습으로 다가올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매수해야 되는 건지 좀더 깊이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제가 정치 얘기를 일부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많이 저를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되도록이면 뭐죠? 정치 얘기를 보지 말고 주식으로만 전 그죠? 예, 열심히 볼수 있도록 주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갈지 그 부분에서 집중하도록 더욱더 여러분들의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 여러분이 내수 침체를 총체적인 난국으로 보고요. 그 총체적인 난국에 갔을 때 거기서 틈새 상품이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통을 가서 주로 구매하는 것이 이제 좀 자제가 될 거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이제는 택배 쪽으로 가는 그죠? 골판지 업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결제를 현금 하는 게 아니라 현금에 대한 그또 바이러스가 옮겨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이 또 여러분들한테 아마 뭐죠? 더 많은 그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쪽으로 매수하고 가는 전략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움이 여기저기 지금 봉착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고요. 또 중국 공장의 그 뭐죠? 화웨이라든지 지금 또 하나 애플이 중국 공장 가동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실적이 폭락할 수 있어서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가시기를 예 바랄 뿐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 그래서 이 오늘은 뭐 시장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주도주는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적으로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다시 말해서 오늘 가장 이제 많이 올라갔던 것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기도 하고요. 또 네페스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금 좀 차이가 났죠. 삼성전자는 조금 올라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오늘 조정을 받았죠. 예, 그래서 아직도 반도체 주도주는 지금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고 좀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주도주가 아직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이 지금 삼성전자의 Z 플립이 모토로라 거하고 그다음에 애플의 스마트폰을 완전히 찍어 눌렀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사실은 뭐 실장이 그 이번에 Z 플립에는 UTG라는 그 유리 겉 화면을 쓰고 또 하나는 모토로라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찌그러진 현상을 보였었고요. 또 하나 카메라가 워낙 그 이번에 Z 플립에 대해서는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서 달 찍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그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뭐 아마 힌지가 가는 이 KG바텍은 아무래도 좀 도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갈지 오늘도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뭐이 정도로 끝나고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좀더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은 그런 걸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를 반드시 예, 잘 들고 가시기 바라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목에서 보면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요즘에 신나게 가는 종목이 SNS텍이 상당히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하면서 굉장히 그죠? 주도주로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여러분이 강력하게 들고 가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카카오 역시도 뭐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서 잘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너무 시장에서 떨어진다고 투매 현상을 같이 벌리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데,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아껴 쓰시라는 거. 너무 풀베팅을 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시장이 조정해서 돌아갈 때 여러분이 베팅할 수 있는 돈이 없게 되고, 시장이 폭락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풀베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시장을 봐가면서 투자해도 늦지 않은 거니까요. 어떻게 또 악재로 나와서 더 시장이 폭락할지 아직, 예, 확실하기 어려운 것은 이제 지수가 최소한도 60일선 추세를 살려서 나갈 때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고 그때 배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도 바이오 종목이 계속 나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 종목을 살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술 수출하고, 그죠? 기술 수출하고 최소한도 대주 지분이 많은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건 뭐 제가 작년, 재작년 11월 달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요. 재밌는 일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종목들을 제가 유료원이 제 방에 오셨는데, 제가 종목을 갖다 전부 다 사가지고요. 들고 오셨어요. 아, 그래서 대단하다. 오히려 저는 감사하죠. 부실 종목을 안 사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을 모두 사가지고 들고 들어와서 공부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제가 뭐 정치적 소견을 일부 얘기했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각골 명심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얘기도 주식과 관련돼서만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어쨌든 또, 또 하나가 재밌는 것은, 전기차 수혜주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예, 전기차 수혜주 계속 나가고 있죠. 에코 프로 BM도 보니까 오늘도 상당히 굉장히 좋은 뉴스로다. 또 강하게 올라갔죠. 자, 이렇게 매수해서 들고 간다면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그것을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시장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주도주로 가는 종목들은 아직도 지금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잘 보유하시고요. 추세를 이탈할 때까지는 강력 보유해서 가시라.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라고요. 자, 오해는 제가 어쨌든 공정성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